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레아 베르트랑이라고 합니다. 저의 꿈은 어릴 때부터 승무원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취직했는데요. 조건이 좋은 항공사에 취직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영어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영어 자격 조건이 조금 더 낮았기 때문에 저는 20대 젊은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가 유럽 항공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튜어디스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비행할 때는 고되기도 했지만 체류지에 도착하면 여행을 다닐 수도 있었고 다음 일정까지 쉴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점점 진상 승객들을 만날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장거리 운행을 할때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곤 했습니다. 보통 저가 항공사들은 장거리 운행이 적은 편이지만 일을 시작한 지 4개월쯤 됐을 때운 좋게 일본행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그곳에서 이틀 정도 체류하고 다시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해 파리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에서만 보던 온천 호텔도 가고 전통 가옥을 볼 생각으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 주변 동료들은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나중에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탈때 이상한 승객이 안 걸리기만을 빌라고 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조용히 갈수 있지만 만약 진상을 걸렸을 경우 내가 겪은 어떤 승객보다도 최악일 거라고 말했죠. 일본인은 내가 손님일 때는 정중하게 대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일본인을 손님으로 맞이할 때는 다르다고요. 그때만 해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맛있는 일본 음식과 융숭한 일본인들의 대접에 즐거웠던 저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하는 파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말한 진상에게 딱 걸려버렸기 때문이죠. 그 진상 손님은 왜 일본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인데 일본어를 못하냐고 저에게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시아행 비행기에는 간혹 현지인 승무원이나 통역 승무원이 탑승하곤 했는데 담당 통역 승무원이 체류국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사정을 설명했지만 그 승객은 오히려 제 영어 발음과 실력이 형편없는 것 같다면서 비웃더군요. 저는 이 사람이 정말 통역 승무원이 필요한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는 정확한 전달을 위해 일본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분명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영어로 소통해도 아무런 클레임을 걸지 않았거든요. 이 승객은 분명 음주를 제지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와인을 연달아 3잔째 주문시키길래 저는 비행기 내에서 과음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음이라는 말이 거슬렸던 것일까요? 이 남자는 자기를 술주정뱅이 취급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주변 승객들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얼굴이 빨개지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자는 저 때문에 망신당했다고 생각했는지 그 뒤에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이 말도 안 되는 트집도 앙심을 품어서인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저를 괴롭히려고 작정했는지 인신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외국어도 못하면서 승무원이 어떻게 됐냐, 유니폼 터질 것 같은데 살좀 빼라, 화장이 너무 진해, 천박해 보이니까 등등 상처 주는 말을 해댔죠. 만약 중간에 일본어를 할줄 안다는 승객이 나타나 말리지 않았다면 저 또한 수치심을 참지 못하고 남자의 뺨을 쳤을 겁니다. 이날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혼자 화장실에 숨어 엉엉 울었습니다. 난생 처음 스튜어디스를 관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대만 항공사에서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승무원이 있더라고요. 대만의 국책 항공사인 중화항공에 어떤 일본인 승객이 탔는데 왜 승무원들이 일본어를 못하냐고 40분 동안 난동을 부려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해 크게 이슈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만약 승객이 중재해주지 않았다면 뉴스에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뒤에 저는 아시아행 비행기나 아시아 지역에 있는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진상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빌런 짓은 대단했습니다. 일본 승객처럼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황당한 진상 짓으로 경악하게 했죠. 본디 비행기는 기내 청소 업무를 하는 분이 따로 계셨지만 가끔 예기치 못한 일정이 생기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승무원이 간단하게 정리하는 때도 가끔 있었는데요. 중국인 승객들이 앉았던 좌석의 주머니들은 정말 경악할 만한 물건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피 묻은 생리대나 아기 똥을 갈아준 기저귀, 소변 봉투 등이 나오곤 했죠. 생리대나 기저귀는 화장실에다 버려도 될 것이고 소변 봉투는 기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대체 이걸 왜 쓰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승무원에 대한 배려심과 위생관념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듯 했습니다. 물론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기는 하나, 무슨 일분마다
기내 호출 버튼을 누르는 인간들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호출받고 가는 와중에도 빨리 오라고 계속 버튼을 눌러대는데 짜증이 확 올라오더군요. 어느 날은 어떤 중국인 어머니가 미친 듯이 호출 버튼을 누르길래 가보니 아이가 바닥에 소변을 누웠다면서 저에게 닦으라고 시키더군요. 소변을 닦는 것 자체는 기분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중국인 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승객들은 아이가 혹시 실수로 대소변을 보는 바람에 주변이 엉망이 되면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곤 하죠. 근데 이 중국인 어머니는 미안하게 생각하기는커녕 하인을 대하는 태도로 당연히 제가 싹다 처리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품들을 제대로 밀봉하지 않고 가져와 생기는 문제도 상당했습니다. 승객들이 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길래 원인을 찾았더니 중국인 승객이 짐칸에 넣어둔 냉동 새우가 녹아서 비린내를 풍기거나 생선이 상해서 악취가 나는 듯 별별 일이 다 있었죠. 저는 처음엔 이런 일들이 저가 항공사라서 생기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좀더 준비해 마침내 제가 원하는 대형 외항사에 취직했습니다. 상여금도 많이 주고 의료복지 혜택도 있으며 중동 항공사라서 외국인인 저는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형 항공사에 갔다고 해서 승객들이 진상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승객들은 여전히 골 때렸으며 일본인 승객들은 상당히 교묘한 방법으로 승무원을 괴롭혔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일본인 승객들은 저가 항공사의 승객들보다 훨씬 예의 발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만을 앞에서 말하지 않고 회사에 바로 컴플레인을 건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일본인 승객에게 주스를 쏟은 적 있어 사죄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부드러운 미소로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에 비행이 끝난 후 회사에다가 컴플레인을 걸었더군요. 비싼 옷에 쏟았다며 세탁비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 사비를 제출해서 보상했습니다. 보상을 하는 건 상관없었지만 앞에서는 괜찮다고 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승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온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왜 일본인이 겉모습만 보고 착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앞과 뒤가 다르다고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차곡차곡 쌓인 경험으로 동양인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시아행 노선을 피하려고 요리조리 수를 썼으나, 언제까지 가고 싶은 노선만 갈수 없는 법이죠. 한국행 스케줄이 잡힌 저는 지친 기분으로 올랐습니다. 이때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져 우울한 상태였고, 바로 전 비행기에서 진상 승객을 만난 후였습니다. 승객의 80% 이상이 한국인이고 중국인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동양인이 많아 또 트집 잡힐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인이 자기가 이 자리를 예약하지 않았다면서 복도 쪽이 아닌 창가 쪽에 앉고 싶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실수로 자리를 잘못 예약해놓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드니 떼를 쓴 겁니다. 정중한 태도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계속 딜레이되자 할수 없이 다른 직원이 한국인 승객에게 부탁해 자리를 바꿔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행히도 점잖고 착한 승객이었는지 자리를 바꿔주었고 일은 무사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상 출발 시각보다 10분이나 지연되었죠. 사소한 일이었지만 평소와 달리 마음이 만신창이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바라보니 아까 중국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준 한국인 승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깨달은 저는 멍청한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울더라도 크루 벙커 같은 승무원 휴식처에 가서 울 것이지 화장실로 가는 길목 구석진 곳에서 우니 승객도 알아챈 거죠. 하지만 한국인 승객은 차분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스쳐 지나갔죠. 따뜻한 그의 위로에 저는 소소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를 신경 써준 승객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다시 가렸어도 붉은 눈이 티나는 건지 혹시 우셨냐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거나 아까 장면을 봤다면서 많이 속상하셨죠? 라고 넌지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스튜어디스로 몇 년간 일하면서 승객들이 이렇게 먼저 다가와 다독여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한국인들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호감이 싹 트기 시작한 저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한국인들은 승무원이 테이블을 먼저 펴놓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미리 펴놓고 있으며 승무원이 시킨 일을 해주면 밝은 얼굴로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인사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내 면세품을 구입할 때였습니다.
비행기 내에서도 종종 면세품을 제공하는 항공사가 있는데 예약으로도 구매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 외국인 승객이 사려고 했던 면세 화장품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승객은 와이프의 생일 선물인데 아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와이프가 꼭그 색깔의 립스틱을 갖고 싶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국인 승객이 자기 걸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립스틱 색깔로 고르겠다고 말했어요. 외국인 승객은 깜짝 놀라 그러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한국인 손님은 생일인데 안 가져가면 와이프가 실망할 거라면서 끝까지 건넸습니다. 외국인 승객은 감동한 얼굴로 너무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저는 한국인들은 일본인이나 중국인들과 달리 배려심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동료들이 한국행 비행기나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선호하는지 알게 되었죠. 저로서는 한국인도 어차피 똑같은 동양인인데 걔네라고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뒤로 저는 비행기에서 한국 승객을 만나면 더 호감을 갖고 신경을 써주게 되었습니다. 특정 나라 승객을 특별 대우해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저였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승무원에게 더 잘해주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한국인 승객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번 주 비행에서 한국행 스케줄이 잡혔는데 이번에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한국인 승객을 통해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깬 프랑스 승무원의 사연 잘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